최혜민 선수와 김경자 선수와의 F조 32강 양 선수 간의 이제 두 번째 경기고요. 맞대결은 첫 번째입니다. 먼저 김경자 선수가 공격하겠습니다. 자, 올 시즌 초구 성공률은 22번 가운데 6번 성공해서 27%. 초구 성공률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뒤돌리기 길게 돌아서 옵니다. 5 쿠션의 라인을 잘 잡아냈습니다. 좋은데요. 김경자 선수가 올 시즌에 30경기 21승 9패. 특히 이제 8차 웰뱅 챔피언십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3위 준결승에서 스노피아비 선수에게 3대1로 패했습니다만 가장 좋은 이번 시즌 기록 3위를 기록했습니다. 빠르게 공격을 이어가면서 연속 득점, 옆돌리기 성공. 김경자 돌풍을 일으킬 정도로 굉장한 임팩트를 주는 경기를 많이 보여줬었죠. 그렇죠? 높은 에버리지, 그리고 시원시원한 스트로크. 특히나 김경자 선수의 당구를 조금 기록을 보자면 김경자 선수는 뱅크샷 비율이 38%에 육박합니다. 대단하죠? 정말 대단. 저 이런 더블 거 보세요. 쿠션 강하게 초반부터 김경자 선수의 힘을 저희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빠른 속도감으로 코너 깊숙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려던 게 다시 내려가듯이 전진력을 이용해주는 더블 쿠션의 공격이었습니다. 김경자 선수 같은 공격 스타일은 초반에 본인의 감각이 맞아들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아무도 막지 못할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바로 뱅크샷으로 갑니다. 뱅크샷 들어가지 두껍게 않습니다. 걸렸죠. 말씀드렸듯이 뱅크샷 비율이 37.9%, 38%이기 때문에 오늘도 일단 뱅크샷이 이 선수의 주무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걸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최혜미 선수도 스타일이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뱅크샷을 또 즐겨 치는 선수인데, 또 원 말끝나기 뱅크샷. 무섭게. 첫 번째 공격이 바로 뱅크샷이었었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두 선수의 이런 플레이 스타일이 상반된다면 한 선수의 스타일에 다른 한 선수가 조금 본인의 페이스를 뺏기는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제가 예측했을 경우에는 두 선수 다 플레이 스타일이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통산 성적도 88경기로 똑같습니다. 김여자 선수가 56승이고요. 최미 선수는 50승을 통산 LPBA에서 기록 중입니다. 당점을 낮게 사용해서 빗겨치기를 짧게 들어갔어요. 성공시켰습니다. 초반 스타트는 김경자 선수가 치고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특이하게 볼수 있는 점은 당구 치는 게 너무 편합니다. 시간을 정말 많이 쓰지도 않고요. 리플레이 끝나면 아마 엎드려 있을 거예요. 그렇죠. 바로 출발했죠. 뒤돌리기 네. 성공. 정신없이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중계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정신이 없거든요, 지금. 그렇죠. 리플레이가 끝났는데 이미 샷을 하고 있고 엄청난 속도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바로 뱅크샷. 뱅크샷이죠. 계산도 빠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뱅크샷 5개를 기록했었는데요. 코너 쪽으로 갑니다. 조금 얇게 맞으면서 뱅크샷 두번 시도했었는데요. 이번엔 약간 짧게 들어오면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쓰리뱅크샷 시도했는데 생각보다 조금은 부드러운 속도감과 많지 않은 회전을 사용했었습니다. 첫 쓰리뱅크샷이었기 때문에 테이블의 상태를 파악하는 거에 좀더 치중을 했을 네. 것 같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최미 선수가 뭔가 좀 밀리는 듯한 그런 인상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두 번째 공격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되돌아오기. 침착하게 좋습니다. 성공. 첫 득점 나오는 최혜미. 최혜미 선수는 1994년생입니다. 30경기에서 22승 8패를 이번 시즌 기록했습니다. 되돌아오기 살짝의 낮은 당점을 이용해서 스핀을 많이 발생시켰고요. 천천히 올라오게끔 만들어주는 깔끔한 되돌아오기 샷이었죠. 네. 첫 경기에서 에버리지는 좋았습니다. 1.364, 하이런 6점. 옆돌리기 회전력으로 좋습니다. 득점, 연속 득점. 상대의 어떤 정신없는 공격에 최혜미 선수가 당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참견을 한번 했기 때문에 또 이런 면에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큰 경험이죠. 결승전에 올라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큰 경험인데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은 정말 무서운 선수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두툼한 두께로 회전이 조금 많아서 뒤돌리기 네. 키스입니다. 키스에 막히는 최혜미 선수였습니다. 연속 2득점. 키스를 빼기 위해서 조금은 두툼한 두께를 사용했는데 일목적구가 장단 장을 맞고 돌아오는 길에 키스가 나고 말았습니다. 아예 네. 조금 더 길게 치는 게 좋았을 것 같네요. 김경자 선수의 계속되는 뱅크샷입니다. 아, 한 개각을 3 뱅크샷. 네, 조금 짧게 진행을 하면서 공이 맞지 못했네요. 예. 자, 뱅크샷 세 번 시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의 출발 선상에서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테이블의 좀 특성이라는 것도 있고 각도가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없는 그런 출발 각이었습니다. 침착하게 다음 공격 준비하고 있는 최혜미. 옆돌리기 깨끗합니다. 옆돌리기 득점으로 좁혀가고 있는 최혜미 선수입니다. 일목적구를 두툼하게 쳐내면서 키스 타이밍은 완전히 제거시켰고요. 많은 양의 회전으로 각도까지 알맞게 맞춰냈죠. 올 시즌은 이제 6위로 최혜미 선수가 올라왔고요. 자, 최혜미 선수가 이 제주 특별자치도에 왔을 때 워낙 응원해주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부담이 컸다고 그래요. 제주까지 뻗친 이 팬심이 대단합니다. 인기쟁이네요. 원뱅크 넣어치기 방향 좋습니다. 득점 성공. 먼저 뱅크샷을 터뜨리는 최혜미 선수입니다. 5대5 동점. 뱅크샷 비율은 26.5%고요. 지난 경기에서 2점슛 6개를 터뜨렸습니다. 정말 편하게 칩니다. 뱅크샷을 평소에 워낙에 많이 연습하고 시도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폭이 넓습니다. 옆돌리기 휘는 느낌으로 아깝습니다. 빠져나가는 옆돌리기. 이번엔 속도감을 좀 주면서 옆돌리기를 시도했잖아요. 당점을 조금 올린 상태에서 곡구의 현상을 만들어냈죠. 일반적으로는 각이 짧아지기 쉬운 배치였기 때문에 휘면상을 이용해서 조금 더 길게 만들어줬는데 밑에 공간으로 아쉽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얇은 두께. 네. 뒤돌리기 대회전을 네. 시도했는데 두께는 키스를 빼기 위해서 얇게 잘 쳤죠. 하지만 그 두께에 걸맞은 당점의 높낮이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결론은 두께가 조금 더 두꺼웠어도 됐고 당점이 조금 더 낮았어야 됐다. 끌림 현상을 더 만들었어야 됐다. 뭐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각을 재고 있는 최혜미. 원뱅크 쉐퍼샷을 재고 있었어요. 뱅크샷 갑니다. 이거는 더 꺾였네요. 회전이 많아서 조금 더 짧게 나오는 형태가 됐네요. 뱅크샷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시도는 좋았습니다. 빨간 볼을 쳐서도 뭐 명확한 해법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원뱅크 쉐퍼샷을 치는 건 좋았지만 회전량이 조금 많아서 혹은 두께가 조금 두꺼워서 네? 실패를 했습니다. 응원이 뜨거울 것 같은데요. 조금 길죠. 공간으로 빠져나가는 김경자 선수입니다. 김경자 선수가 초반에 정신없이 몰아붙이면서 5득점을 기록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추가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자 선수가 지난 2021년에 8강까지 진출했었거든요.
때 뭐 김세현 선수에게 3대1로 패하긴 했습니다만 월드 챔피언십에서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5대5 동점에서 최혜미. 아, 두껍게 맞았어요. 오차가 컸습니다. 역시 최혜미 선수도 약간 이제 소강 상태로 들어갑니다. 두 선수들 모두 1승씩을 거두고 있고 오늘 두 번째 경기. 더블 쿠션 실패. 초반에 그렇게 달려나가던 모습이 순식간에 조금 사라진 듯한 느낌입니다. 자, 이럴 때는 한번 집중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뭔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본인만의 뭐 루틴 같은 행동이나 이런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노란색 상의를 입고 나왔는데요. 봄에 좀 어울리는 복장을 입고 나왔네요. 비껴치기 방향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성공. 앞서 나가는 최혜미 선수입니다. 치기로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회전량을 적당하게 조절해줬기 때문에 각도 체크가 아주 잘 됐고요. 문제 없이 큰 무리 없이 득점에 성공시키는 모습입니다. 네. 앞돌리기를 짧게 치나요? 나갔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도였습니다. 특별하게 칠 게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선택을 해준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속도감이 조금 빨라서 혹은 당점이 너무 높아서 지금처럼 휘미 현상이 조금 더 많이 나왔다. 지금은 지금의 속도보단 조금 더 부드럽게 컨트롤 해줬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김경자 선수의 뒤돌리기. 길게 5 쿠션으로 돌아서 들어갑니다. 성공! 오랜만에 점수가 나오는 김경자 선수입니다. 쉬는 듯 하다가도 언제든 다시 몰아치기가 시작될 수 있어요. 그게 또 김경자 선수의 당구 스타일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고요. 정말 말 끝나기 무섭게 그러니까요. 아, 지금 득점이 네, 된 거죠. 거군요. 네, 이 득점이 네. 된 건데 리플레이 끝나고 이미 공은 출발하고 맞고 있었어요. 뒤로 돌려치기를 또 아주 간단하게 손쉽게 처리를 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앞서가는 김경자 선수입니다. 7대6. 얇게 옆돌리기. 안 들어갑니다. 지금 같은 공들이 참 아쉽죠. 빗각의 입사각이 조금 컸기 때문에 얇게 쳐야 된다는 부담감이 더 얇게 만드는 실수로 이어지고 말았죠. 스트로크도 굉장히 날카롭게 잘 들어가고 본인만의 뭔가 정립이 돼 있는 거죠. 이런 각에서는 길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쳐야겠다. 근데 현상이 너무 심하게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1세트 팽팽하게 가고 있습니다. 박빙의 대결에서 최혜미 선수의 7인 공격입니다. 역시 얇게 처리했네요. 좋아 보이죠? 부드럽게 돌아서 들어왔습니다. 득점. 7대7 동점이 됐습니다. 얇은 두께로 뒤로 돌려치기. 힘도 뭐 많이 필요하지 않았고 얇은 두께만 잘 쳐낸다면 무리 없게 득점이 되는 그런 배치였습니다. 네. 이번 공은 최혜미 선수의 표정으로 봤을 때는 좀 까다로워 보이는 배치인 것 같군요.
이번에 키스 서로 어긋났고 이게 득점 대단합니다. 대패전으로 성공하는 뒤돌리기 대패전 최혜미 선수입니다. 지금 수구의 이동 장면을 한번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구가 1, 2쿠션을 맞은 뒤에 여기서 흰 공도 아슬아슬하게 지나쳤지만 빨간 공을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넘어가야 나올 수 있는 각도였거든요. 키스 타이밍이 조금 불안했기 때문에 사과의 제스처를 또 보여주는 최혜미 선수였습니다. 뒤돌리기 9점째 석점 추가하면서 9대7 앞서가는 최혜미 선수의 1세트. 무언가 시도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배치가 하나 섰습니다. 고민이 있을 것처럼 보이는 이번 공격입니다. 타임아웃을 불러보네요. 자, 이번 공은 어떻게 처리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일단은 뭐 3뱅크, 4뱅크 샷 혹은 5뱅크 샷으로 공격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조금의 제약이 있다면, 함정이 있다면 내공이 출발하는 위치가 긴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조금 캐치를 해줘야 돼요. 테이블 상태도 지금 부드럽고 자칫 잘못 치면 길 수 있다. 지금은 출발각이 엄청 길어 보이진 않는데 탄력을 너무 많이 실으면 안 됩니다. 뱅크샷 걸렸는데 들어갔어요. 뱅크샷 성공하면서 1세트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초반에 김경자 선수가 2이닝에 5득점을 올리면서 굉장히 맹렬하게 공격을 했지만 최혜미 선수가 침착하게 계속해서 따라가줬고요. 마지막 지금의 4뱅크샷은 각도까지 아주 완벽하게 만든 멋진 공격이었습니다. 기가 막히게 빨려들어가는 최혜미 선수의 1세트 마무리 뱅크샷이었습니다. 들어가면서 소심하게 주먹을 불끈 쥐어봤었던 최혜미 선수 11대7로 1세트 승리하면서 1대0으로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2세트 경기로 이어갑니다.